제주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로 확대된 지한 달이 지났는데요. 새로 등록된 차량은 줄었지만 차고지 증명제를 피해 전기차를 사거나 다른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이소연 기자입니다. 자동차를 새로 산 뒤 등록하는 창구입니다. 올해부터 1600cc 이상 차량은 차고지 증명서를 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500m 안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빌린 뒤 공무원들로부터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어느 정도 대책 마련한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무리하게 또 그런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거든요. 지난달 제주시에 새로 등록된 중형차는 527대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%나 줄었습니다. 반면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되는 중형 전기차는 한 대에서 173대로 늘었습니다.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되는 중고차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. 뿐만 아니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제주에서 운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외곽진 안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 쪽으로 이제 주소를 옮겨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, 그나마 육지에서 차를 등록하고 제주도에서 타고 다니면 마찬가지 아닙니까?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특별법을 보완하고 주차장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. 자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임대를 필요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유료 공용 주차장을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. 오는 2022년부터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. 차량 증가를 억제하면서 시민 불편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